신나는 음악 소리가 저 멀리 들려옵니다. 오, 난타공인이 한창이네요. 와, 멋쟁이! 동네방네 소문이 자자한 오늘의 주인공을 찾아왔습니다. 오, 혹시 이명희 씨가 누구예요? 여기야! 오늘의 주인공, 55세 이명희 씨입니다. 60을 바라보는 나이지만 엄청난 체력과 탄력 있는 널씬한 몸매를 자랑하는데요. 밝고 깨끗한 피부까지 자타공인 동안 미녀입니다. 저 나이에 저렇게 활력이 넘칠 수가 없을 텐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무 활력이 넘치는 거예요. 비결을 막 묻고 싶더라고요. 원래 태생이 저런 건지 관리를 하셨는지. 온몸을 움직이는 동작을 끊이지 않고 하는 퍼포먼스다 보니 30분만 연습해도 지치기 마련인데요. 오늘은 내리 1시간을 연습하다 보니 모두들 체력이 바닥입니다. 하지만 절대 지치지 않는 에너자이저, 바로 이명희 씨인데요. 조금 숨이 차고, 숨이 지금 숨을 못 쉴 정도는 됐지만 이 정도는 뭐 끄떡 없어요. 연습실 한쪽 힘찬 모습으로 워킹 연습이 한창인데요. 팀의 분위기 메이커인 명희 씨의 과장된 몸짓에 단원들의 폭소가 터집니다. 몸 전체에서 나오는 에너지가 뿡뿡뿡뿡뿡. 아이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느껴지는 에너지. 그 에너지가 도대체 어디서 오는지. 자, 하나씩. 오늘 특별히 그녀만의 비법을 소개해 준다고 하는데요. 이거요? 이쁘죠? 이거 아세로라 퓨레인데 이게 염증 관리에도 도움을 주고 또 우리 뱃살도 많이 나와 있잖아. 그 뱃살 관리에도 도움을 줘요. 그래서 요즘 제가 이걸 많이 먹고 있죠. 예. 네. 20대 못지않은 명희 씨의 활력 충전 비결은 바로 아세로라 퓨레. 동안 피부와 탄탄한 몸매를 유지하기 위해 수시로 마시는데요. 아, 약간 신맛이 독특하다. 근데 기분 좋은 신맛인데? 좋은 열매를 이렇게 갈아서 농축시켜놓은 느낌인데 되게 상큼한데? 명희 씨가 건강관리에 철저한 이유가 있다는데요. 지금의 모습은 상상도 못할 과거가 있기 때문입니다. 맞는 옷 찾기도 어려웠다고 합니다. 이게 제가 40대 초반에 80kg 육박했을 때 입었던 옷들이에요. 살이 쪘을 땐 집 밖에 나가는 것조차 꺼렸고요. 점점 움츠려들기만 했습니다. 그 뱃살을 차곡차곡 이 바지 속에 다 들어가긴 했었었죠. 근데 아마 이 바지 위에도 나와 있지 않았나 싶어요, 배가. 20, 30대는 그 누구보다 멋쟁이로 통했습니다. 그러나 육아와 살림을 하며 평범하게 주부로 살다 보니 비만뿐 아니라 온갖 합병증으로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결혼 전엔 수없이 모델 제의를 받고 미인대회 입상까지 했던 명희 씨. 그런 그녀가 불과 15년 만에 80kg에 육박할 정도로 살이 찔 수밖에 없었던 이유,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저희 둘째 아들을 놓을 때 제가 칠삭둥이로 갑자기 조산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애가 중환자실에 한 100일 정도 있다 보니까 제가 산후조리를 우선 못했고, 그리고 애가 또 예민하다 보니까 음식을 제가 제때제때 못 먹고, 그러다 보니 패스트푸드나 밀가루 음식이나 뭐 인스턴트 이런 걸 먹다 보니까 40살에 제가 비만 아닌 비만으로 여러 병을 앓게 된 거죠. 우선 정신적으로는 무력감이 가장 무서웠고, 그리고 외면적으로는 뭐 하지정맥이라든가 방광염이라든가 뭐 모든 게 다 우울감이 한꺼번에 겹치다 보니까 그냥 제 자신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던 그 과정이 있었어요. 찾아오냐고 욕봤어. 너무 덥지? 저 20대부터 쭉 만나오던 친구인데요. 그때 제가 한창 살쪄 있을 때 그때 저한테 그 타격을 줬던 그 말 한마디의 주인공이에요. 바로 이 친구 때문에 제가 제2의 인생을 살게 된 거죠. 저의 이제 모든 무력감과 우울감이 있었던 저에게 이제 한 번은 밥을 사주겠다고 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밥 먹고 돌아가는 길에
명희야, 예전에 너의 20대 그 모습이 참 그립다 하면서 돌아섰는데 제가 그때 그런 충격을 받았는지 아기를 데리고 길거리에 가는데 분식점 큰 유리에 비친 저의 모습을 보고 제가 저기 서 있는 저 아저씨가 나야? 하면서 너무 놀란 거죠. 지금 보니까 너무 좋아요. 예전에 그 모습이 보이고 내 예전에 그 모습이야? 아니, 물론 뭐 나이는 먹었지만 그래도 여전히 솔직히 그 나이로 안 보일 정도로 훨씬 어려 보이고 그러니까 너무 기뻐요. 저는. 체중 감량 후 인생을 건강하고 아름답게 살기 위해 도전한 주부 모델 대회. 대회 입상보다 기뻤던 것. 우울증과 무기력증으로 지냈던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금 건강하다 보니까 의욕이 넘치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일들에 도전을 해보고 싶은 마음이 크고요. 그리고 40대는 사실 제가 좀 어렵고 힘든 시기였거든요. 근데 지금 제 나이가 55세니까 60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래서 40대에 못 누렸던 거 지금 행복하게 더 누리고 싶고 건강하게 유지하고 싶은 마음이죠. 환골탈태의 변화를 가져온 우리 명희 씨의 식단이 궁금한데요. 가장 신경 쓰는 거는 지금 현재는 좀 노화가 더디 올 수 있게 좀 노력하는 거 하고 그다음에 좀 염증 수치가 좀 많으면 사람이 좀 붓고 살도 찌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염증 관리하는 거에 조금 더 주력을 두고 있어요. 포만감보다는 몸에 좋은 영양소 섭취를 우선으로 한다는데요. 근데 소스 같은 건 없어? 맞아. 소스가 빠졌네. 잠깐 기다려. 이게 뭐야? 이거 아세로라 퓨레. 나 처음 들어와. 왜 처음 봤어? 이거 비타민C가 많대. 진짜로? 그리고 염증 그거 관리에도 도움이 되고 그리고 또 우리 뱃살 이것도 관리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된대. 그래서 내가 요즘 이거 많이 뿌려먹는다. 진짜? 나 뱃살 좀 빠지게 나 많이 좀 줘. 그러자. 한번 먹어봐봐. 군살 없는 탄탄한 몸매와 젊음의 비법. 아세로라 퓨레를 다양한 방법으로 손쉽게 섭취하는 명희 씨. 우리 건강을 위해서 15년 넘게 감량된 체중을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 꾸준히 섭취할 수 있는 아세로라 퓨레의 간편함과 맛 그 덕분입니다. 되게 독특하지? 근데 내가 샐러드스는 보통 단짠으로 먹잖아. 맞아. 근데 얘는 단맛은 없고. 그러니까. 향수만 하네요. 샐러드도 소스 때문에 칼로리가 많이 높잖아. 근데 얘를 넣으니까 확실히 더 건강하게 먹을 수 있는 거지. 그런 거 같네. 너네 집에 오니까 이런 건강식을 먹는다. 식사 후 디저트까지 챙겨 먹어도 살찔 걱정이 없습니다. 맛있다. 염증 사냥꾼 아세로라의 핵심 성분, 쿠마린산. 항산화 성분입니다. 산화적 스트레스와 염증 반응을 감소시키고 멜라닌 색소 합성을 억제해서 피부 미백에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 아세로라의 항산화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이해를 돕는 실험을 진행해봤습니다. 물을 담은 3개의 비커에 똑같은 양의 아이오딘을 넣고 사과 주스, 포도 주스, 아세로라 퓨레를 넣었습니다. 잠시 후 아세로라 퓨레를 넣은 비커에만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이를 통해 산성인 아이오딘을 맑게 중화시키는 아세로라의 강력한 항산화력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아세로라와 다른 과일군의 항산화성 비교 실험에 따르면 아세로라 주스에서 얻은 산화 방지 활성 수치가 딸기, 포도, 사과 주스와 같이 폴리페놀이 풍부한 다른 과일 주스에서 보고된 것보다 높게 확인되었습니다. 실제 실험을 통해 아세로라 퓨레를 투여한 쥐의 간에서 지질 과산화를 억제하고 염증 반응 활성이 감소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만큼 항염작용, 항산화작용이 뛰어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아세로라의 페롤산은 풍부한 항산화 효과로 심혈관 질환, 당뇨병뿐만 아니라
알츠하이머 예방 등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연구된 바 있습니다. 앞서 만났던 신인 여성 그룹 장미걸스의 두 분 역시 지치지 않는 활력을 유지하기 위해 아세로라 퓨레를 섭취하고 있었습니다. 항상 새롭고 즐거운 일을 찾아 도전하는 장미걸스의 무한 에너지 원천, 바로 아세로라 퓨레라고 합니다. 이게 비타민C가 풍부해서 우리 나이에 이 피부에 그렇게 좋대. 그리고 새콤하잖아. 이거를 마시면 활력이 넘치는 것 같아. 아, 진짜? 어, 빨리 마셔. 그래, 마셔야 되겠다. 몸속 염증을 줄여주고 뱃살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특별한 건강 비법, 바로 아세로라 퓨레였습니다. 아세로라 퓨레가 진짜 뱃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는지 알아보기 위해 특별한 실험을 해봤는데요. 3명의 도전자들이 10일 동안 아세로라 퓨레를 섭취해보기로 했습니다. 참 대단한 제작진들입니다. 도전에 앞서 복부 초음파, 체열 검사, 그리고 체성분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10일 동안 하루 30분의 유산소 운동, 간단한 식단 조절, 그리고 하루 권장량의 아세로라 퓨레를 매일 섭취했습니다. 그 결과 김한희 씨의 경우 허리 둘레 15cm 감소, 중성지방 수치 크게 감소, 그리고 오승자 씨의 경우 중성지방과 공복일당 수치에서 큰 변화를 보였습니다. 구정자 씨의 경우 허리 둘레 무려 15cm가 감소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아세로라 퓨레 드시고는 좀 많이 좋아진 점 느끼세요? 저는 피부가 좀 이렇게 가벼워진 느낌이 들고 몸이 가벼운 느낌이 들어요. 몸이 좀 가벼워지긴 했어요. 몸무게도 줄이셨어요? 조금. 조금 가벼워졌으니까 조금은 줄었겠죠? 네. 그래, 열심히 먹고 다이어트도 열심히 합시다. 네, 열심히 해봐요. 아세로라에 대한 연구 결과를 보면 아세로라를 투여한 그룹에서 내장 지방 조직에 대한 지방 섭취의 영향이 감소하고 체중 감소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아세로라 퓨레를 더 건강하게 섭취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식물 열매 아세로라는 일반 식품이기 때문에 특별한 부작용은 없습니다. 하지만 과하게 복용할 경우 복통과 설사를 유발할 수 있어 하루 권장량인 20에서 60ml를 넘지 않게 섭취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단, 알레르기가 있는 경우 전문가와 상의 후 복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야야야 내 나이가 어때서 건강하기 딱 좋은 나이인데. 자, 여러분, 건강가와 만사성, 건강한 가. 자, 노년의 건강한 말이죠. 그 무엇보다 귀한 보물입니다. 건강한 노년을 보내기 위한 첫걸음, 바로 체중 감량, 뱃살 타파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자, 다 함께 건강한 가.